Ask in a Box.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윙스로 돌아왔습니다. 와. 와.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셨던 저희의 앨범 그중 타이틀 피땀 눈물은 어떤 곡인지 한번 우리 슈가 씨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피땀 눈물은 유혹에 빠진 소년들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잘 담겨있는 뭐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저희들의 강렬한 모습과 약간 다른 색다른 느낌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앨범은 최초로 멤버 전원이 솔로곡을 스스로 저에게 좀 더 특별한 그런 의미가 담긴 앨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역대급인 저희 앨범만큼이나 기대되는 방탄소년단의 Ask in a Box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 Let's go! 신나네요, 신나. Ask in a Box. 이번 Ask in a Box의 주제는 방탄소년단은 뭐뭐뭐 가더라. 방탄소년단에 대한 무서운 소문들에 대해 해명 혹은 검증을 해보는 시간. 하더라 박스.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문의 진상은? 진상! 네, 지금부터 카더라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채앤드님이 보내주신 네. 질문. 슈가는 앨범색과 머리색을 맞춘다 카더라. 이거 진짠가요?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네. 핑크색을 하려고 했던 게 맞았어요. 파트 2 때는 원래 네네. 저 머리 색깔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 근데 저, 저게 사실 민트색인데 네. 저기서 네. 교묘하게 저 채도가 약간 그러니까, 하늘색처럼 보이긴 했네. 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니다 카더라. 제이홉의 집 나갔던 복근이 돌아왔다 카더라. 아닙니다. 웃겨! 제이홉 씨 사실인가요? 제가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좋아요. 이 몸 바탕이. 뭔 소린가요? 지금 7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맨날 같은 방을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집에서는 분명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저 영상에는 있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세요? 요즘 기술이 정말 발전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모든 스태프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걸 보시고. 아, 영상을 보고 네. 깜짝 놀라신 거 아닌가요? 네. 멋있었어요, 형. 네,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BYW5410님이 전국이는 절벽이라 카더라. 절벽. 전국 씨, 저 포스트잇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눈앞에 예쁜 여학생이 우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답변은? 그냥 갑니다. 전국이! 그냥 갑니다. 전국 이거 맞지? 그냥 갑니다. 네, 진짜 철벽남입니다. 진짜 철벽남. 네, 맞아요, 진짜. 혜영 오빠, 뷔는 어릴 때부터 잘생겼다 카더라. 진짜 이거? 어때요?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엄청 제가 귀엽고 똘망똘망하고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본인 입으로 말하기 힘든 건데. 아, 이거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자부심이 넘쳐났거든요.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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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생겼습니다. 인정합니다. 짱! 지는 사실 댄싱머신이라 카더라.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래 본 사람으로서 약간 댄싱 알파고 같은 느낌이죠. 정말 어쨌든 머신은 머신 아닙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정말 정확한 정직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진영 춤이 되게 좋아요. 네, 제 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굉장히 웃음을 찾는다는 그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최근에 방시혁 PD님께서 우리 진영한테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 맞아요. 뭐라고 아, 맞아, 하셨죠? 맞아, 맞아. 진이가 이런 프론트라이즈에서 이렇게 멋있는 춤을 춰도 되는 거야? 네. 아! 감사합니다. 댄싱머신 진의 피땀 눈물 안무 포인트 교습. 웨이브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5, 6, 7, 8. 여러분, 저게 바로 저희 프론트라인입니다. 어떤 동작이죠? 어떤 동작이죠? 지민은 만개떡이라 하더라. 만개떡. 어떻게 사람을 떡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진짜 똑같네요. 어떻게 그렇게 닮은 사람이 없으면 떡이랑 닮은 진짜 똑같아요, 근데. 만개떡이잖아요. 단어가 되게 귀엽지 않아요? 만개떡? 좋은 거 같아요, 뭐 별명. 네, 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해 주시는 별명이라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팬들이 묻고 방탄소년단이 답한다. 이번에는 복불복 Q&A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에스크 모닝! 곡 작업이 안 풀리거나 마음이 지칠 때 다시 힘이 나게 해주는 문장이나 명언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태영이가 찍은 그 자켓의 뒤에도 그 문구가 마침 딱 써있더라고요. 니체의 말인데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네. 왜 그러니? 그래서 춤을 춘단 말이야? 제가 네? 아니 아니. 춤을 추신다고요? 진짜 뇌를 하고 놓버리네. 여러분 형
태영이가 되려면 진영처럼 춤을 추면 됩니다. 아 왜? 사람이 멋있는 말 하고 있는데. 멋있는 말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형! 에스 하이벤! 민홀리. 민홀리 요즘 민홀리. 슈가 형께 슈가 형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죠, 네. 네. 민홀리 자랑 좀 해주세요. 민홀리의 매력은? 홀리 생각하니까 저 웃음 봐라. 갑자기 심장이 아프네요. 심쿵. 사실 저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좋아하시더라고 되고 보니까. 아 제가 슈가 형 집에 한번 갔었어요. 되게 좋아요 슈가 형도. 슈가 형이 그렇게 하는 거 상상해 가세요? 일로와 일로와. 홀리. 홀리 표현이 서툰. 슈가가 다른 멤버들에게 칭찬 1마디씩 해. 제이홉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굉장히 재능이 많은. 랩모는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런 정국이 같은 경우도 어떤 분야든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지민이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B 같은 경우도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진영은 그냥 그냥이래. 왜?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맥을 좀 잘 짚었으면 좋겠어요. 동의보감을 보던가. 진짜 뭘. 지금까지 한 머리 염색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나요? 저는 검정색이요. 이건 염색한 게 아니고 원래 제 머리 색깔이긴 한데.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염색을 하면 뿌리 염색을 계속 해야 돼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귀찮아서 고통스러워서 네. 힘들어서 네. 검정색을 좀 오래 하고 싶네요. 그럼 후추가인 걸로. 네. 좋은 네. 의견이네요. 이번엔 에스크 호비! 호비! 예 맨!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들로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제이홉입니다. 니하오 니하오 워시 제이홉. 코니치와 보쿠와 제이홉 데 사디카. 지금 4개국어 사디카. 영어 헬로. 5개국어 Nice to meet you. I'm your hop. 러시아 주다스 브이제. 어제 6개국어를 하는 정말 아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네, 천재 제이홉. 정말 대단하다. Worldwide 방탄소년단. 정규 2집으로 컴백하게 된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 주세요. 아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5, 6, 7, 8. 아 이거 아니, 언제 아니죠. 봐도 힐링됩니다. 진짜 쪽이네요. 너무 좋다. 네. 좋은 춤이야. 오빠는 언제 제일 힘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무 연습을 하고 와서 씻기 전? 야 진짜요? 진짜 공감합니다. 씻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햄릿보다 더한 고민이죠. 너무 힘들어. 지금 씻을 것인가 이따 씻을 것인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그냥 씻을까? 노 슈! 안돼! 노 슈! 아니 근데 우리만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국씨 한번 알았어요. 노 슈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으로 예능 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래퍼 두 명이 있는데 레이트가 저한테 앱을 해줬어요. 노 슈? 깜 슈? 아컴투 이래가지고 제가 정국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너무 잘 따라해서 정국이가 한국 와서 그것밖에 안 했어요. 점점 늘어나는 인기를 실감하고 계실 텐데 그 심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9 아니야 8 5 야 얘 진짜 맞아 마술사다. 2 1 네 오케이 오케이. 뭔데 와 대박이다 진짜. 봐봐 와 진짜 잘해. 침침!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멤버들의 이름은? 뭐라 되는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진영, 김태형, 막내 정국이, 모니 형, 슈가 형, 호석이 형. 오, 나 좋은데 모니 형? 아 근데 진영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네. 빅히트 박지민이었어요. 네, 빅히트 박지민. 네. 다른 회사예요? 알아보기가 편해 이게. 지금 뭐라 돼 있나요? 지금 설마 지금 돈가요? 지금 데뷔 박지민. 지민 오빠의 특기인 앞머리 쓸기를 하면서 윙크 한번 보여주세요. 모드가 안 해요 이제. 하나, 둘, 셋. 윙크가 안 돼요. 윙크. 좋아요, 윙크가 안 된다 하니까 네, 그러면. 뭐. 윙크 안 된 것도 귀엽네요. 네. 네. 피땀 눈물로 사행시. 와, 어렵다. 피. 피그 진영이. 땀을 흘리며 밥을 먹다. 능. 눈가에 촉촉히 물! 물이 고여서 치킨을 뜯고 있는 땀까지 좋아하는데 네. 경고 주세요. 네 경고입니다. 네. 피그 진영까지는 굉장히 아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아 피그 진영 참신했는데 피 나왔습니다. 피 피 야 피! 피와 땀! 땀과 눈! 눈물로 물! 물 들여진 저희의 신곡 많이 사랑해주세요. 피야 사랑한다. 나 또 이상한 소리 할 줄 알고 인정 진짜 인정이다 이거는. 에?
기진맥진. 야, 맥을 끊는다고 해서. 역시 우리 팀은 장난이 아니야. 그래, 저런 게 기진맥진. 아, 뭐 가야 돼. 있네요, 진짜. 훅 빠지지 않아요? 방금 저런 게 기진맥진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염색한 소감은? 저의 미모가 조금 더 돋보이고, 제가 이 평소에 즐겨 입는 핑크색 으로 코디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올핑크. 올핑크 가나요? 아, 올핑크 제가 언젠가 한번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음악방송 출근할 때. 그러니까. 관심이 필요할 때 있잖아. 관심 필요할 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을 때의 기분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잘생겼다! 널 사랑. 삐, 삐. 맥이 끊어졌어요! 무대에서 실수했을 때 나만의 대처법. 진영 그냥 틀리는 것 같던데. 정확하네요, 네. 무대 프로 이렇게 틀리면 그냥 계속 틀릴 거야. 얼굴 빨개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을 하면 되죠. 짤을 봤었어요. 신발을 중간에 벗겨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안무를 멈추고 신발을 신는 그런. 역시 정말 잘 맞췄네요. 나에 대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은지. 전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이 손가락에 있는데 귀여운 지민이 손과 한번 바꿔보고 싶어. 지민이랑 손 한번 대봐. 태희가 또 손이 제일 커요, 우리 중에서. 아, 이런 거 꼭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돼요. 느낌 손가락.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 에? 한성. 못생긴 표정 한 번만 해달래요.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네, 아, 못생겼네요. 최고네요, 진짜. 첫 드라마 촬영은 어땠나요? 한성! 홍보도 해주고 해주세요. 12월에 방영인데요. 제가 첫 연기에 도전한 만큼 많이 떨리고 이제 긴장도 많이 됐지만 엄청 즐겁게 촬영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눈빛 한번 쏴주세요, 한성 눈빛. 하나, 둘, 셋. 야! 자신의 솔로곡 한 소절을 불러주세요. 숨겨 What's a tell me something 이젠 버틸 수가 없는 다음은 방탄소년단의 아주 개인적인 취향을 알아보는 개취점 박스 타임입니다. 나밤 방탄소년단은 뭐뭐 할 때 가장 열정적이다. 누구는 아미밤과 함께일 때 가장 열정적이다. 일단 팬분들의 답변 먼저 네, 보고 싶어요. 지는 아미밤의 반짝반짝 모드를 가장 취향 모드로 내세울 만큼 좋아하니까. 야, 잘하시네요. 네, 진 아미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좋아했으면 마이크로 착각할까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이게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거 손잡이랑 이거를 착각해요. 정답은 진영이라고. 네. 약간 진영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느낌. 그래요. 누구는 씻을 때 가장 열정적이다. 제이홉은 씻을 때 왠지 모르게 밥만 잘 먹더라를 부를 것 같아서 굉장히 열정적. 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씻으면 밥만 잘 먹더라. 아, 이거 씻은 밥만 잘 먹더라 이러나요 제가? 지민이 살결이 제일 좋으니까. 아, 정국 오빠는 향기 같은 거에 예민하니까 제일 열심히 씻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 정국이가 되게 향기 좋아하잖아요. 과연 정답은 정국이네요. 그렇죠, 정국이죠. 제가 냄새에 되게 민감해서 제 몸에서 되게 안 좋은 냄새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향은? 비누향. 아, 그렇죠. 비누향 좋죠. 비누향기. 어딜 가든 있는 그 비누 있죠. 그게 향수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자, 누구는 누워있을 때 가장 열정적이다. 누구는 답이 나와있지? 야, 이야기 하지 말고 봐봐. 지금 저 나와있는 거 봐봐. 많은 표가 나왔는데요? 많은 표가 아니라 뭘 표입니다. 아니, 만장일치 아닌가요, 이거? 윤기 형아, 이건 뭐 누가 봐도. 그죠. 저희를 되게 잘 아시네요. 슈가 매우 자주 누워 계셔서 서 있고 그러시면 눕혀드리고 싶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네. 앉고 싶고 네. 앉으면 눕고 싶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답을 확인해봐야 되나요? 네. 다 같이 해볼까요? 네. 둘, 셋. 슈가 누워있을 때 가장 열정적이다. 슈가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누워있고 싶네요. 누구는 음악을 할 때 가장 열정적이다. 아, 랩몬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음악할 때 진짜 섹시하다네요. 정말 음악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최고의 칭찬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다들 최선을 다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좋은 음악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저도 네. 랩몬이라 생각해요. 자, 랩몬서는 음악을 할 때 가장 열정적이다. 와우. 방탄소년단의 Ask in a Box.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풀렸기를 바라면서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이지, 윙스 그리고 타이틀곡 피땀 눈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미들을 설레게 할 박력 있는
한마디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내 피땀 눈물을 받아줘! 야 끝인가요? 방영이지 않아요? 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돈뽀뽀?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정규 이즈 윙즈 그리고 피땀 눈물로 돌아온 에스키나 박스의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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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